이제 이번 시간부터 파생상법, 예, 공부를 할게요. 그때 8개 출제되다가 6개로 줄었고요. 그 교재 보시면은 이 분량이 만만치가 않죠? 예, 여기서 이제 6개밖에 출제가 안 되는데, 우리 70점이니까 최소한 5개는 득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6, 7, 2, 42, 그러면 4.2개. 그러니까 4개, 5개는 맞아야 되는데, 참, 분량이 많아. 거기 앞에 장이 8개 장으로 돼 있죠? 1장부터 쭉 해서, 예, 하여튼, 좀 중복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크게 이제 파생상품 그러면 뭐가 있죠, 여러분? 파생상품은 선도, 선물, 옵션, 수확. 이제 거래 기법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요. 영어로 포워드, 퓨처스, 옵션 수확. 그 자체가 영어고. 요두 개는 흔히 이제 예약 거래에 떠올리시면 돼요. 예약만 하는 거죠. 미리 사겠다, 팔겠다, 예약하는 건데. 예, 요것은 장외. 그걸 장내로 옮겨온 거죠. 그 다음에 옵션은 권리를 사고 파는 거고요. 수합은 교환한다는 뜻이죠. 그럼 원래 이제 이거 다뭐 때문에 나왔냐면 이게 이제 해치라고 이렇게 부르죠. 해치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또는 채권을 갖고 있다. 또는 이제 수출 수입 업자다. 그러면은 주식 갖고 있으면 주가 하락이 위험이고, 채권 갖고 있어도 하락이 위험이고, 수출 업자는 달러 가치 떨어지는 게 위험이고, 수입 업자는 달러 가치 올라가는 게 위험이고, 이럴 때, 예,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팔지 않고, 파생 상품을 결합해가지고, 이제 반대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예, 상쇄시키는 겁니다. 이쪽에서 리스크가 생겼을 때 이쪽에 수익을 봐서 상쇄시키는 게 헤지예요. 원래 이제 그 목적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투기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하죠. 이 중에서 수합은 여기서 다루지 않아요. 다루지 않고 주로 이제 선물 옵션을 다루는 거고 특히 옵션이 분량이 많아요. 더 출제가 잘 돼요, 옵션이. 선도는 선물 공부하려면 저절로 알아야 돼요. 형제지간이거든요. 이제 강의를 교재 중심으로 이렇게 쭉 나갈 텐데, 이 파생상품은 원리를 이해하시고 공부해야지 편하거든요.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맨땅 된다 그러죠. 그래서 듣다가 어려우시면, 그래서 저희가 프리코스 과정이라는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듣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세요. 어려우시면. 일단 교재 쭉 따라가 볼게요. 자, 1장은 경우에 따라 과감히 버려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할게요. 1절에 보면 파생상품 기본 분류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파생상품을 디리버티브즈라고 불러요. 디리버티브에다 S 붙인 거죠. 이게 파생돼 나왔다는 뜻이야. 인터네이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밑에 보면 기본 상품 거래 기법에 따라서 선물이다, 옵션이다, 수합이다, 선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포워드하고 퓨처스는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B. 장내에서 거래되냐, 장외에서 거래되냐, 또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에 우리 좀 메모해 볼까요? 장내, 장외. 장내에서 거래되는 게 선물입니다. 선물은 어떤 거든 다 장내에서 거래돼, 거래소. 그리고 옵션. 장외에서 거래되는 게 선도, 수합, 옵션. 그러니까 옵션은 양쪽 다 있어요. 장내, 장외가 다 있고. 예, 선물하고 선도 수합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옵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파생상품은 옵션이 저변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오는 상품들이 대부분 옵션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거기 그래서 이제 그 장내 파생상 설명하고 있는데 뭐 장내는 거래소니까 표준화 해놨겠죠? 표준화해서 이제 유동성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돼요. 페이지 넘기면 장외. 장외는 표준화 돼 있겠어요? 안돼 있겠어요? 안돼 있겠죠?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뭐 유연성 맞춤형 거래가 가능하다. 1대1 거래잖아요, 장애니까. 여러분 그 제목에 보면은 장외 파생 상품을 OTC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OTC가 장외 거래거든요. OTC가 오버 더 카운터 이런 뜻이죠. 여기서 요거 따서 OTC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약국 있죠? 약 조제실이거든요, 조제실. 약국 가보셨잖아. 약국 가면 카운터가 있고 조제실은 저편에 있잖아. 저편. 카운터 저편. 문학적인 표현이야. 조제실은 저쪽인데 조제실에서는 여러분 약을 어떻게 해요? 증상에 따라서 맞춤식으로 조제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장애 거래에서는 1대1 맞춤 거래를 한다.
거기서 따온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카운터 저편. 예, 우측에 이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우리가 코스피 200 선물, 뭐 달러 선물, 국채 선물 이렇게 보는데 다 기초자산은 다양합니다. 흔히 이런 표현 쓰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은 다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8번의 신용위험처럼 신용리스크도 또 거래를 하죠. CDS, TRS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대안투자에서. 2절로 가보죠. 2절 가면, 아, 제목도 너무 멋져. 계보찾기 이렇게 돼 있어. 족보.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선물 옵션 수합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거거든요. 걔네들을 이제 선도 선물 여기에 비교하면 뭐냐? 장래장에선 어디에 들어가냐?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나올 가능성 없으니까 졸릴 때 보시면은 잠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 10번만 보시면은요. 이제 그 선물이든 옵션이든 무슨 목적으로 거래냐에 따라서 투기 거래, 헤지 거래, 차익 거래, 스프레드 거래 이렇게 나눠요. 이거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일 먼저 파생상품은 무슨 목적으로 나왔다고요? 헤지할 목적으로. 이거 읽어주실 때좀 강하게 읽어주세요. 헤지 이렇게. 헤지 그러면 예금 헤지 이런 거. 헤지. 이거 할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데 제가 이제 그 실무 과정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럼 성우가 더빙을 하거든. 성우가 내가 이제 이런 자료를 하면 성우가 읽어야 되는데 전화가 왔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니? 해지. 그래서 해지라고 읽어주세요. 거기 이제 투기 거래가 뭐냐, 페이지 넘기면은 해지 거래가 뭐냐, 차익 거래가 뭐냐, 스프레드 거래가 뭐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거 뒤에 또 나오거든요. 중복돼 있기 때문에 이건 안 하고 넘어갈게요. 뒤에 나와요. 읽어보시면 나쁠 게 없는데, 뒤에 있으니까 우리 시간을 절약할게요. 이렇게 해서 1장은 시험에 나올 게 없다는 거죠. 8개가 아니고 6개 출제하는데 이걸 내면 말이 안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2장부터 가볼까요? 자, 제일 먼저 선도거래라고 나오죠, 여러분. 영어로 하면 포워드. 예, 선도거래는 장외에서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1대1 거래죠. 장외에서 뭐 사고 파는 거래란 말이에요. 그냥 예약 거래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장외에서 하다 보니까 신용위험이 크겠다, 작겠다? 쌍방하네? 크겠다. 우리 예약 거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선도 거래라고 안 부르는 것뿐이지. 예약 거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름 오면은 또 에어컨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 얼마나 더웠어요? 에어컨 주문해도 뭐 1개월, 2개월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살려고 하죠. 가격 정해가지고. 그런 게다 선도거래입니다, 장외에서. 그러면 나중에 가서 지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격만 정해놓고 뭐 6월달, 7월달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가서 실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기로 했으면은 올라가면은 좋은 거고 떨어지면은 팔기로 한 사람이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제로섬인데 얘는 그거 이제 손해보는 측에서 부도나 파산하면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선도거래는 이제 신용위험이 있어요. 장애니까. 예,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측에 보면 배추, 밭대기 거래.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선도거래. 그러니까 봄에 배추 이제 씨 뿌리기 전에 예, 가을에 수확해야 되죠. 미리 사고 파는 겁니다. 밭대기당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사고 팔기로. 거기 보면 기초자산이 이제 배추인데 만기는 가을. 가을에 사고 팔기로 하는데 가격을 포기당 1,000원 그래서 이제 밭대기 전에 1,000만 원. 그리고 누가 매수하기로 해요? 유통업자. 그리고 당연히 농부는 하락에 대비해야 되니까 이제 팔기로. 이렇게 하면 쌍방간에 1,000만 원으로 고정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가을에 가서 1,500만 원, 시세가 1,500만 원 되면 누가 좋은 거죠? 매수자. 유통업자. 500만 원어치. 그리고 예, 떨어지면 매도자. 농부가 잘한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고정되지만 나중에 가서 꼭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는 볼수 없어요. 그리고 변한 만큼 이익 손실이 나오고 그게 이제 제로섬이다 이거예요. 제로섬. 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렇게 볼게요. 종류. 이게 선도 거래냐 선물 거래냐 했을 때 밭대기는 뭐에 들어간다? 선도.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이제 타이틀 2번 선물하는 거래. 여러분 선물한 거래는 뭐냐면 환자가 붙었죠.
그리고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영어로 포워드 익스체인지 아닙니까? 이게 달러를 사고 파는 거란 말이에요. 환전하는데 이거 장외 거래입니다, 여러분. 선물하는 어디서 거래돼요? 장외. 근데 누군가 처음에 이걸 번역을 선물안으로 번역했어. 선도환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선물안.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장외 거래다. 수출 수입업자가 환위험 해지하기에서 달러를 장외해서 사고 파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계약을 어떻게 맺었어요? 달러를 90일 후에 그리고 100만 달러치를 환율을 어떻게 정했어요? 1달러 1200원에 사고 팔기로. 그럼 거기 예, 사는 게 은행이고 파는 게 수출 기업이죠.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수출업자는 당연히 매도를 해놔야 돼요. 이 정도로. 왜? 수출업자는 환위험이 뭐예요? 물건 산 만큼 나중에 달러가 판 만큼 달러가 들어올 테니까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팔아놔야죠. 미리. 1200원으로 이렇게 되면 고정되는데 장외에서. 얘는 거기에 이번에 보면 만기 시점에 첫째 줄에 실물 인수도 해야 돼요. 만기 때 되면은 원화하고 달러를 정한 비율로 반드시 교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가보시면은 중간에 그 표가 뭐예요? 예, 그 90일 후에 꼭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1000원 될 수도 있고, 1250원 될 수도 있고, 1000원 이렇게 떨어지면 누가 유리하다? 팔기로 한 사람이. 올라가면 사기로 한 사람이. 그 차만큼. 자, 이 선물화는 장외에서 달러를 사고 파는데 만기 때 뭐 한다? 실물 인수도.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 국가끼리도 하는데 국가끼리 하면 화폐가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 보죠. 3번. 제목 3번. 차액 결제 선물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NDF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장외 거래입니다. 장외. 장외에서 달러를 사고 파는 건데 얘는 거기 적으세요, 여러분. 실물 인수도 하지 않고 현금 결제하는 선물안. 실물 인수도 하지 않고 현금 결제하는 선물안. 근데 차액만 주고받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 현금이 달러인데. 자, 이게 그냥 단순 선물한 거래라면 만기 때 실물 인수하니까 화폐가 교환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외환 규제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 대신 환율 변환 차만 현금으로 정산하자. 그 참 화폐를 교환하지 않고. 이러면은 이제 신용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용어들 나오면 이거 다 뭐다? 선, 도. 그리고 뭐 페이지 넘기지 마시고요. 그 3번 차액결제 선물한 NDF 위에 선도거래 일반적 특징 그거는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선도거래는 기본적으로 1번. 1번은 뭐예요? 선도거래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위험의 피효과를 거둘 수 있다. 했지. 2번 뭐 비슷한 얘기고요. 3번 사후적으로 제로섬이다. 제로섬. 그리고 4번 끝에 계약 불이행 위험이 있다 없다? 쌍방 안에 있다. 신용 위험이 크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NDF, 제가 예전에는 여기에 다 일일이 이걸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잘 안 나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눈빛이 안 좋아. 선물 거래로 갈게요. 선물 거래. 이제 선물은 여러분, 퓨처스죠. 장내로 옮겨온 거거든요. 장내. 거래소. 왜 옮겼을까요? 이 신용위험을 없애려고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무슨 제도가 있죠? 증거금과 일일정산 제도를 운영해서 이제 신용위험을 제거하는 겁니다. 굉장히 낮추는 거죠. 낮추거나 또는 제로로 만드는 거거든요. 거래소가 보증함으로써 증거금, 일일정산 이런 걸 통해서. 증거금이라는 게 뭐냐면 선물 거래할 때는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포지션 취할 때 거래소에. 그리고 보증금은 한 번만 내는 게 아니에요. 불리해지면 계속 내야 돼요. 그래서 증거금을 더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일일정산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금 일일정산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게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장내로 옮겨왔다. 페이지 넘겨서 6번째 줄에 위에서
신용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나온 게 증거금 일일 정산 제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위험을 제거하려고 나온 거라고요? 신용 위험. 네. 그리고 우측에 가시면 증거금 얘기가 나오는데 증거금을 일곱 글자로 얘기하면 뭐다? 계약 이행 보증금. 그러니까 보증금을 내는 겁니다. 계약 이행 보증금. 영어로 마진인데 증거금이 마진. 여러분, 주식 삼성전자 만약에 100만 원이라 가정하고 100만 원에 내가 10주 살려면 1000만 원이 있어야죠. 돈이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선도나 선물은 실제로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지금 사겠다 팔겠다 계약만 맺는 거니까. 1000만 원어치 이렇게. 그런데 예, 선물은 일부 돈이 들어가요. 보증금. 이 보증금은 맡겨 놓는 거니까 나중에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니까 전체를 내지 않겠죠? 일정 비율을 내는 거거든요. 거기 동그라미 3개가 있죠. 그거를 잠깐 보죠. 이거는 이제 선물 종류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액면 달러 선물인데 1200원에 선물 가격이 1200원에 이제 그 달러 선물이 거기 승수가 5만 달러라고 돼 있는데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지금 만 달러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6천만 원어치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증거금은 초기 증거금을 내는 거거든요. 초기 증거금 10%라고 이렇게 주면은 6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그것만 내고 포지션 취할 수 있어요. 매수든 매도든. 이거 외우지 마세요. 10%다 뭐 이런 거 다 주니까. 그리고 유지증거금이라는 게 있어요. 유지증거금은 내는 돈이 아니고 여러분 선물을 내가 사놨는데 선물 가격이 빠지게 되면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증거금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유지증거금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보충해야 돼. 그래서 그 전산상으로 세팅하는 게 유지증거금이죠. 그래서 통상 초기 증거금률보다 좀 낮은데 600만 원, 뭐 75%.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450. 그럼 실제로 거래할 때 내는 돈이 얼마다? 여기서 600만 원.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보죠. 뭐가 시험에 나올 수 있냐면 상단에 그림. 그게 나온 적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투자자가 어떤 선물이든지 상관없어요. 예, 거래를 하기 위해서 초기 증거금 얼마를 냈다? 100. 그리고 유지 증거금은 얼마로 세팅이 됐다? 이거는 세팅되면 75. 근데 일일 정산 후에 내 증거금 잔고가 지금 얼마가 됐다? 60. 이러면은 여러분 유지 증거금 밑으로 떨어졌죠? 그럼 마진콜이라는 걸 당하죠? 마진콜, 증거금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변동 증거금을 내야 되는데 얼마 내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얼마 내야 돼요? 개시 증거금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개시, 저, 아니, 초기 증거금. 그래서 40, 그거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40. 이해되셨어요? 네. 여러분 그 초기 증거금을 원래 개시 증거금이라고 부르고 변동 증거금을 추가 증거금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 교재는 초기 변동이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그것도 그걸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거 조금 가정을 해볼게요. 일일 정산 후에 증거금 잔고가 60이 아니고 80 넘었어. 그럼 변동 증거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 없죠. 마진콜 안 당하죠. 70 넘었어. 얼마 내야죠? 30. 75 넘었어. 75 똑같아. 유지증거금하고.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지금 미만일 때 내는 거거든요. 미만일 때 다시 초기 증거금 수준까지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여러분 제가 뭐 1년물이 있지 않습니까? 뭐 12월물을 지금 거래하겠다. 지금보다 12월 달에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선물을 사면 되죠. 근데 이렇게 선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그냥 사서 두 다리 뻗고 있을 수가 없어. 떨어지면은 이렇게 마진콜 당하면 계속 증거금을 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요 차만큼 이익 보는데 이 증거금 다 찾고 찾고도 추가적으로 이만큼 이익이 나는데 중간에 현금 흐름이 발생해. 그래서 돈이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집으면 그렇게 초단위로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장기로 할 수가 없어. 돈이 많아야 돼. 한 1억 넣어놓고 한 계약 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전화 오는 거죠. 마진콜이 이제 전화 거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거 보시고 거기 시나리오라고 이렇게 해서 이 책 쓰신 분은 의미가 있어서 쓰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너무 피곤해. 그냥 쭉 넘겨가지고 3번 총정리로 가볼게요, 여러분.
그 손익 계산하는 것도 우리는 이 과정에서 잘 안 합니다. 그냥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그 총정리해 보면 그 투자자 A, B, C, D 그 가정해 놓은 거 있죠? 이게 달러 선물인데 예, 달러 선물 가격 1200원일 때 매수했어요. 그리고 1300원일 때 전매했어요. 전매라는 말 그 밑에 환매수라는 말 지금 잘 안 씁니다. 그게 청산 또는 반대매매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청산 반대매매. 청산했다 또는 반대매매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하고 원리는 똑같아요. 이것도 저기 투자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1200원에 1달러 1200원에 사서 1300원에 청산했으면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1달러당 얼마? 100원. 투자자 B는 1200원에 매도했어요. 그러면 떨어져야 이득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350원일 때 청산했어요. 반대 매매했어요. 그러면 얘는 손해보겠죠. 거기 저 수치가 잘못됐죠? 여러분, 1200원에 매도해서 1350원에 환매를 했으면은 150원 손해 아닙니까? 이게 책도 틀린다는 거. 저만 틀린 게 아니에요. 제 말이 맞죠? 그 차니까 150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예. 하여튼 요 결론만 이렇게 놓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따질 수 있어요. 주식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5만 달러 이런 거는 이제 그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건데 이제 나중에 할게요. 그냥 넘어가고. 우측에 거래량. 요거는 뭐만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은 거래량 단위가 뭐죠? 주죠, 주. 한 주, 열 주. 근데 파생 상품은 다 계약이라고 표현해요. 한 계약, 열 계약 이렇게 쌍방간의 계약이다 그래서 거래량 개념이 이제 계약이고, 그 미결제약정이라는 것도 이제 그 수량, 몇 계약이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첫째 줄에 일정 시점 기준으로 반대 매매를 하지 않고 대기 중인 계약. 이런 표현 나오면 미결제약정 고르세요. 그러니까 아직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포지션들. 결제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결제약정이라고 불러요. 페이지 넘겨서, 예, 6번은 넘어가고요. 7번도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 예를 들어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넘어가고 이제 3절 선도거래하고 선물거래 이제 간단하게 봤는데 요걸 이제 비교한 거 페이지 넘기시면 352쪽입니까? 그 표 있죠? 예, 그거는 이제 체크 이제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선도하고 선물의 차이점이죠. 자, 선도는 표준화 안 돼 있죠, 장애니까. 이쪽은 표준화 돼 있고, 이쪽은 만기 때 실물 인수하는 게 원칙이고, 이쪽은 대부분 중간에 반대 매매하고, 초단위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으니까. 이쪽은 장애고, 이쪽은 정형화된 거래소고, 만기 때 주로 결제하고, 이쪽은 일일 정산. 일일 정산. 이쪽은 직접 계약인데 유동성이 낮고, 이쪽은 유동성이 높고, 이쪽은 가격 거래 제한이 없고, 이쪽은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 표준화 돼 있는 게 뒤집으면 경직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제한이 있다. 가격 제한폭도 정하고 뭐 틱도 정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쪽은 한정된 거래죠. 이쪽은 다수의 거래죠. 이건 하실 수 있겠죠? 비교하는 거. 이렇게 해서 2장 마무리 짓고 이제 사실 이제 본격적인 건 3장부터입니다. 3장부터가 실제로 이제 선물이에요. 아,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개념들이 나올 거예요. 처음은 좀 쉬워. 자, 선물, 총론. 1절, 선물의 경제적 기능. 선물의 경제적 기능이라는 게 장점이죠, 장점. 이제 선물은 미래를 사고 파는 겁니다. 그 선자가 앞선자니까 미리 사고 팔기로 계약 맺는 거거든요. 화이트데이 선물 아니고. 예전에 이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가 예전에는 자격증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선물거래 상담사. 몇 해 전입니다. 좀 됐어요. 그때 이게 학원에 문의, 그런 문의도 왔대. 이게 도대체 뭐냐. 선물 포장하는 자격증이냐. 아, 그런 문의도 왔대. 여러분, 파생상품 생소하지 않죠? 우리 96년도에 코스피 100 선물이 최초로 거래됐는데 그 이전만 해도 파생상품이 되게 생소한 용어였어요. 그래서 파로 많이 생각했다니까? 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아니라 파생산품. 조금 피곤이 풀렸으면 좋겠어. 자, 그 제목 중심으로 볼게요. 선물의 경제적 기능은 가격 발견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선물이 미래 가격이니까.
미래 가격을 발견할 수 있는 기능, 순기능이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미래 가격을 정확히 반영할까요? 최선을 다할 뿐이지 정확히 반영은 못하겠죠. 가격 관리 기능,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갑자기 콘탱고 백워데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아셔야 돼요. 콘탱고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선물 가격이고 퓨처스, 이게 현물인데 시장에 보니까 선물이 높게 형성돼 있어. 또 만기가 긴 원월물하고 만기가 짧은 근월물 이런 표현을 쓰죠. 원월물, 근월물. 근데 원월물이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 그러면 콘탱고라고 불러요. 이게 정상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이 정상이다. 그 다음에 백워데이션. 그러면 이제 역조돼 있다. 뭔가 비정상이다. 이제 이렇게. 네,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비싸면은 콘탱고라고 부르고요. 선물이 싸면은 백워데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해요. 지금 우리가 콘탱고 백워데이션 쓸 때 예, 선물하고 현물을 비교하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선물하고 요걸 비교했어요. 요거하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냐면 현물이 아니고 현물의 미래 가격.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론 선물 가격이 될 수 있죠. 요거하고 실지 거래되는 요거. 요걸 비교해서 이게 크냐 이게 크냐에 따라서 콘탱고 백을 대신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미래 현물 가격 안 하고 그냥 현물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쓰는데 일단 요거 이해하셨죠? 그럼 우측으로 가보죠. 이게 가끔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우측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있죠,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있어요? 거길 봐봐요. 해저들이, 해저는 이제 위험에 피하는 투자자들인데 매도 우위에 있다. 매도라는 건 선물을 대부분 매도한다는 겁니다. 매도하게 되면 선물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선물 가격 F가 예, 미래 현물 가격인 그 EST. 예, 그거보다 작을 것이다. 그러니까 매도를 많이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예,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선물이 이런 걸 갖다가 예전에 노말 백워데이션이라고 이렇게 말을 썼어요. 이게 백워데이션 아닙니까? 선물이 작으니까. 근데 앞에 노말 자를 붙여가지고 그 경제학자 케인즈가 이런 용어를 이제 처음 썼거든요. 거기서 나온 건데 그러면 가끔 시험에 이게 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이제 이름 부릅니까? 이거예요. 그럼 노말 백워데이션. 그럼 페이지 넘기면 반대로 2번. 이번에 해저들이 대부분 선물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물을 살려고. 상승에 대비해서. 그러면은 선물 가격이 비싸지겠죠? 기대 현물 가격보다. 이런 거는 그냥 콘탱고. 그러니까 미래 현물 가격, 그러니까 기대 현물 가격과 실제 선물 가격을 비교해서 콘탱고 백워데이션 개념을 처음엔 썼는데 지금은 바뀌었다 이거예요. 바뀌었다. 이게 다 미래가격 발견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발견하냐 못하냐. 왜곡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이제 그 밑에 또 무슨 기능을 한다? 위험 전가. 이게 이제 해지 기능이죠. 예, 선물을 이용해서 이제 해지를 하는 거죠. 예, 우측에 보면 매도 해지, 매수 해지. 예, 그거는 이제 알고 가셔야죠. 이건 많이 쓰는 용어니까. 해지는 위험의 표고 해치하기 위해서 매도했다. 뭘 매도했다? 선물. 해치 앞에 붙어 있는 포지션은 선물인데 이걸 영어로 숏 해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파는 걸 숏이라고 그러죠? 매도. 그러면 이거는 개념상이 뭐예요? 기초자산이 뭐가 됐든 기초자산 가격 하락에 대비해가지고 대비해서 선물을 미리 매도해놓는 겁니다. 기초자산을 처분하는 게 아니고 선물을 매도 포지션 취해놓는 거. 하락에 대비해서. 반대로 이제 매수했지 또는 매입했지. 이것은 롱했지. 기초자산 상승에 대비해가지고 선물을 매수 포지션 취해놓는 거죠. 선물은 이제 계약만 맺으면 되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제 증거금은 들어가지만 그건 보증금이니까. 그럼 여기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 주식 운용자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주식을 운용하고 있어요. 주식을 운용하고 있으면 주가
하락이 위험이잖아요. 그럼 하락에 대비해서 선물을 매도해 놓는 거예요. 또는 수입업자일까요? 수출업자일까요? 하여튼 어떤 선물이든지 매도하는 거. 이거 수출업자 뭐 이런 뭐 케이스는 많아요. 이쪽은 뭐가 될까요? 주식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주식 운용 예정자. 앞으로 주식을 사겠다 이거. 앞으로 살려면 상승이 위험이잖아요. 그럼 많이 못 사니까 선물 매수 포지션을 미리 취해놓는 거. 또는 수입업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수출 수입업자로 지금 설명을 해놨어요. 그죠? 가로 1번에 매도 해지는 첫째 줄에 수출 기업이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매수 해지는 밑에 수익 기업이 이렇게.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도 뒤에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효율성 증대. 효율성. 그거는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 다섯 번째 줄 중간에 차익 거래. 여러분, 차익 거래가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순기능이 있어요. 왜곡되면은 역투자를 해가지고 시장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거래 비용 절약. 수수료 같은 게 싸요. 여러분, 주식보다 선물 수수료가 싸죠. 선물은 거의 제로죠. 수수료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요. 뭐 그런 얘기고. 부의 거래라는 건 뭐냐면, 예. 이거는 선물의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세 번째 줄에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계약 시점, 이행 시점이 존재하게 되고 계약 시점에서는 자금 이동이 일어나지 않게 되므로 만기 이전에 파생상품 거래 사실은 대차대조표에 각주사항이 된다. 그러니까 오프 밸런스 시트, 밸런스 시트에 표기가 안 된다 그래서 장부 외 거래, 파생상품. 이거는 선도든 선물이든 옵션이든 수합이든 다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아니죠, 이것은. 근데 여기 뭐 경제적 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묶었는데 애매합니다. 그냥 의미만 보고 할게요. 파생상품을 왜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많이 하는지 아세요? 수익 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금융기관이 또는 회사가 지금 달러가 필요해. 그럼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달러를 차입하면 되잖아요. 차입하면 그게 부채가 되니까 부채 비율이 올라가요. 근데 파생상품, 통화수합 이런 걸 해서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 달러를 차입하면서 수합을 하면 장부 외 거래가 되기 때문에 예, 부채에 영향을 안 주면서도 효과를 내기 때문에 또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금융 당국에서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표기하게 또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2절 선물의 균형 가격. 이제 여기 공식을 도출할 게 이제 선물 가격 어떻게 구하냐. 여기도 제가 앞만 봐도 이 순서대로 하면 너무나 어려워. 그래서 페이지를 좀 넘겨가지고 3절 전략 있죠? 그 왼편 페이지에 니은 주가지수 선물의 균형가격이라고 있고 그 밑에 공식 있지 않습니까? 별표 치고 이건 이제 외워야 돼요. 지금부터.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나온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선물 적정 가격 어떻게 계산하냐, 이제 그 원리를 볼게요. 선물 가격 구하는 모형을 갖다가 보유비용 모형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보유비용 모형. 이 보유비용 모형에 의하면, 이제 선물 가격이라는 것은 미래의 현물 가격이죠. 선물 가격이 비쌉니까? 현물 가격이 비쌉니까? 현물은 지금 사고 팔 때 가격이고 선물은 뭐 1개월 후 3개월에 사고 팔자고 미래 가격을 약정 맺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다를 텐데 뭐가 비싸요? 선물이 통상 미래 가격이 비싸겠죠? 근데 이제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걸 따져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래 가격인데 현물 지금 이 시세에다가 순 보유 비용이라는 것을 고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비용 모형이라 부르는데 이 보유비용이라는 게 비용 팩터하고 수익 팩터가 있는데 비용은 선물 가격 구할 때 합산되고 수익은 차감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이때 쌍방간에 사고팔기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어떤 기초자산이 지금 100하고 있어요. 뭐 주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100. 근데 이때 이제 사겠다 팔겠다 근데 계약만 이때 맺었어요.
그러면 선물 가격을 100으로 할 순 없다 이거예요. 여기다가 뭔가를 고려해 주는데 요 시차 있죠, 여러분. 요 사이에 이 기초자산 현물 있지 않습니까? 현물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있고 또 수익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팔기로 한 매도자가 현물을 갖고 있겠죠? 팔기는 했지만 팔지 않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비용이 10만큼 발생한다. 내가 이거 현물 사기 위해서 나는 돈을 빌려서 사서 계속 이자 부담을 해야 되면 그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배당이 나왔다. 그래서 만약 수익이 이 기간에 5 정도 나왔다. 그럼 이걸 고려해서 선물 가격을 정하는데 알파가 어떻게 돼요? 그럼 100에다가 비용은 더해주고 매수자한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얻은 수익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빼서. 그러면 얼마가 적당해요? 100? 이게 이 원리거든요. 그러면 이걸 더 전개해 볼게요. 현물 가격에다가 요 이제 비용하고 수익인데 요걸 이제 정확히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현물 가격에다가 이자율. 이자율을 이렇게 곱하면 그게 이제 비용이고. 여기서 요 수익, 요걸 퍼센트로 수익률. 이렇게 하면은 현물에다 요걸 곱하면 이게 이제 수익 크기인데 그건 이제 빼는 거고. 그리고 요거 이제 금리를 표현했어요. 금리는 연율이니까 여기다 이제 잔존일수. 요걸 이제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통상 선물은 만기가 1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3개월 남은 것도 있고 6개월 남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식을 만들어 보면 이제 이런 식이 나와요.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에다가 현물 가격 가로 R-T 곱하기 365분의 T. 자, 요 식을 도출하기 위해서 요 과정을 한 거니까, 이제 요걸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 가격 계산할 때는 네 가지 팩터가 있어야 돼요. S, 현물 가격, R, 이자율, D, 수익률, 그 다음에 잔존 기간. 뭐, 30일 남았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고, 그냥 3개월 남은 거다 그러면 4분의 1, 이렇게. 그럼 이 식 보면 여러분, 요 수학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선물 가격은 이론적으로 요거 비례. 요거 비례, 요거 반비례, 요거 비례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주가 선물 같은 경우 공식은 똑같은데 주가 선물 봐볼게요. 주가 선물에서 R은 단기 이자율이고 D는 배당 수익률이니까 주식의 수익은 배당이니까 이제 요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R, D가 이자율 이게 이제 CD 금리거든요. CD 금리.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채권 선물이라고 해볼까요? 기초자산이 채권일 때는, 요 S가 현물 채권이, 채권일 때는 요 R이 이자율. 요건 똑같고, D. 채권에선 수익이 뭐죠, 여러분? 채권 갖고 있으면 이자가 들어오죠? 그래서 그 이자는 표면 이율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표면 이율을 넣는 거예요. 표면 이율. 그 다음에 예, 통화선물, 달러선물. 달러선물 해볼까요? 달러선물은 원화하고 달러인데 여기가 두 개가 다 금리입니다. R, 앞에 들어가는 게 원화금리고 뒤에 들어가는 게 달러금리예요. 공식은 똑같지만 이 팩터들이 달라요. 요게 거의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오고 이것도 나온 적 있습니다. 이것도 채권 선물은 우리 여기 범위 바뀐데 달러 선물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원화 금리, 달러 금리. 자, F는 S 플러스 S 가로 R 마이너스 D 가로 닫고 365분의 T 이렇게. 그럼 밑에 사례가 있죠, 여러분.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S가 100이고 R이 4%고 D가 2%고 이걸 이제 말로 준다 이거죠. 말로. 그리고 잔존 기간은 3개월 넘었을 때 선물 가격. 그러면 여러분 거기는 식이 어떻게 돼요? 이걸 S로 묶지 않았습니까? 근데 묶지 말고 이렇게 풀어 쓰는 게 훨씬 쉬우니까 이렇게 풀어 가지고 공부하세요. 그럼 직접 해 보셔야 되겠죠. 계산은. 자, 이렇게 해서 보고 이제 거꾸로 가 볼게요. 앞에 우리 안 한 거 있죠? 이거 일일이 다 안 해도 되는데
362쪽 언급을 해야 되겠네. 362쪽에 보면 그 매수 차익 거래하는 사례가 있죠. 그거 이제 차익 거래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 일단 거기서 계산하는 거 볼게요. 밑에 현물환율이 1달러 1200원이고 원화의 자리 4%, 달러의 자리 2%. 그럴 때 균형 선물환율이 1달러당 1224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1224원이 어떻게 나온 걸까요? 이걸로 계산한 거다 이거예요. 이걸로. 이걸로 식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물환율 얼마라고요? 1200원. 1200원. 그리고 무슨 금리부터 넣어야 돼요? 원화금리 4%라고 그랬죠? 그럼 0.04 마이너스 달러금리 몇 프로예요? 2%, 0.02. 예, 뒤에는 왜 안 했어요? 1년물일 거예요, 이거. 1년물이죠? 1년이니까 이제 안 한 거예요. 이거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얼마 나와요? 1224원.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 밑에는 뭐예요? 실제 1년 만기 선물 가격이 12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균형이 깨졌죠? 고평가 된 거죠. 고평가. 고평가 됐을 때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 차익 거래하는 이제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자, 지금 우리 여기 요 파트에서 한 핵심이 뭐다? 요거 공식 외우는 겁니다.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그리고 선물에 따라서 사용하는 팩터들이 다르다는 거. 이제 계산하는 거는 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3절 전략으로 갈게요. 여기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앞에 우리 안 하고 왔는데 투기 거래, 헤지 거래, 차익 거래, 스프레드 거래가 다시 나오니까 이제 여기서 보죠. 투기 거래는 개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단 우리 투기 그러면 느낌이 좋다, 안 좋다? 어감이 안 좋죠. 근데 이 파생상품에 투기 거래가 없으면 시장이 형성이 안 됩니다. 투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놔서 그렇지. 거기 읽어볼 것도 없는데 개인들이 많이 하는 게 투기 거래인데 투기 거래는 방향에 배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몰빵한다 그러죠.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로, 떨어질 것 같으면 선물을 매도로, 이렇게 선물 가격 움직임을 보고 한쪽으로 올인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이 투기 거래를 많이 해요. 레버리지 효과. 이 레버리지 효과는 뭐 때문에 나온다? 100을 거래하는데 100을 시장에 내는 게 아니고 일정 증거금만 내니까 이제 그 증폭 효과가 나오는 거죠. 대신 얘는 이익도, 방향 잘 맞추면 이익도 크지만 방향 못 맞추면 손실도 어떻게 돼요? 크다. 저 이제 개인들이 많이 한다. 이런 특징만 이제 이해해 놓으시고, 이거는 출제될 게 거의 없는데, 이 투기 거래는 가끔 이제 손익 계산하는 거 이제, 그럼 선물 손익 계산하는 원리만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손익 계산은 우리 주식 손익 계산하는 거 비슷합니다. 자, 선물을 거래했으니까 선물 가격 변동 있죠? 올라갔든 떨어졌든 내가 사고판 가격에서 가격 변동폭에다가 몇 계약했냐, 계약수에다가 승수.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데, 요 승수라는 건 뭐냐면, 표준화 해놨기 때문에 이제 승수를 만드는데, 그냥 참고로 보세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 선물은 기초자산이 주가 지수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로 거래돼요. 그래서 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승수가 얼마다? 50만원. 우리나라 달러 선물은 실제 시장에 있는 거 이거 1만 달러입니다. 한 계약이 만 달러 사고 파는 거예요. 여기 교재에 5만 달러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반영 못 시킨 거거든요. 만 달러고. 국채 선물 있죠. 우리나라 KTB 선물은 요 승수가 100만 원이에요. 그럼 요 가격 변동폭은 뭐겠어요? 그냥 내가 100에서 105가 됐다 이거예요. 가격이. 그럼 이게 5포인트 변한 거 아닙니까? 5포인트 곱하기 한 계약 했다. 그리고 코스피 100 선물이면 5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손익이 되는데, 그럼 이거 올랐으니까 여러분. 이거 매수자가 이득 보는 거예요? 매도자가 이득 보는 거예요? 100에 매수했으면은 요만큼 이익일 거고, 100에 매도 포지션을 취했으면은 요만큼 손해일 거고. 여러분, 여기서 매도했는데 무슨 손해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선물은 미리 사고 파는 거니까 매수, 매도가 다 가능해요.
이걸 외워야 되냐? 제가 뭐라 그랬죠? 외울 필요 없다. 우리는 이제 그걸 외워서 시험 보는 과정이 아니에요. 우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약에 내면 이거 당연히 쳐야 돼. 50만 원이라고 보자. 만 원. 예. 요거야 뭐 이제 다 대부분 알고 계신데 요거는 안 주면은 안 돼. 줘야 돼. 투기 거래 이거예요. 끝. 그다음에 이제 헷지 거래로 갈게요. 2번 헷지. 이제 헷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해치가 위험에 피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해치가 원래 울타리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울타리만 둘러놔서 이렇게 위험 관리를 하는 건데. 예, 이제 주식이라는 현물을 내가 10억 원어치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리스크가 뭐죠? 주가가 하락하는 위험이 있죠? 주가 하락 위험. 그러면 이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이걸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헷지가 아닙니다. 헷지라는 것은 이건 그대로 예, 보유하고 파생 상품을 이용하는 겁니다. 또 다른 수단. 그 이제 선물을 이용한다 그러면 개념 3 10억 원어치 매도 계약을 맺어 놓는 거예요. 갖고 있으니까 미리 파는 계약을 맺는 거죠. 이걸 헷지라고 부르고 이거 헷지 비율 1로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금액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효과가 나와요?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1억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이거 9억 됐죠? 1억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이거 10억에 팔아놨으니까 여기서 1억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9억 시세를 10억에 팔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상쇄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가격을 고정시키는 게 헷지거든요. 이익 손실을 상쇄시켜가지고, 이렇게, 현재 가격 고정시키는 걸 헷지라고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 10억, 10억 이용했다고 해서 이쪽이 1억 하락했다고 꼭 이쪽에서 1억 이득 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죠. 이쪽은 일부 주식인데, 이 선물은 코스피백 선물이면 기초자산 다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오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1.1억 변할 수도 있고 0.9억 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오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0.1억만큼 오차가 생기죠?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베이시스 리스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물로 해지하면 해지 비율을 1로 해도 완벽하게 고정되지 않는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거는 안 돼. 왜냐하면 기초자산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또 만기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걸 베이시스 리스크라고 불러요. 베이시스 리스크를 풀었으면 뭐다? 현물과 선물 가격 변동이 변동폭이 달라질 위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치 기간 동안에 한쪽은 1억 변했는데 한쪽은 1.1억, 0.9억 이렇게 변하는 게 베이시스 리스크. 여러분 이거 100억 매도하기로 했어요. 이거 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거 좋네. 누가 몰랐는데 10억 돈이 필요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 안 들어갑니다. 계약만 맺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금은 고려 안 할 때 원래 이제 개념 자체가 팔기로 계약만 맺어놓는 거니까 실제 돈 없이도 위험 회피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데 이제 리스크가 신용 위험이 크다 보니까 선물은 일부 증거금을 이제 제도적으로 받는 거고. 자, 헷지 세 번째 줄에 봐볼게요. 헷지 거래는 투자자가 현재 보유한 현물 포지션 혹은 향후에 보유하게 될 현물 포지션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비해서 선물로 거기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 동일 포지션, 반대 포지션? 반드시 반대로 해야 됩니다. 반대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예, 하락 위험을 회피하는 거래다. 그리고 두 가지가 있다. 매수했지, 매도했지. 아까 봤죠? 올라갈 거 대비하면 매수, 떨어질 거 대비하면 매도했지. 그게 위험이면. 근데 여기 이제 베이시스가 왜 나왔다? 요 베이시스 리스크.
해지하면 베이시스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베이시스 개념이 나왔어요. 여기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여기서 좀 쉬었다 갈게요. 쉬었다가 해지 다시 볼게요.